안녕하세요. 세롭이에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크립톡을 붙여서 핸드폰 케이스를 완성해 보려고 해요. 먼저 크립톡을 붙인 다음에 핸드폰 케이스 작업을 할게요. 붙이고 이제 바탕색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지난번에 색 어떻게 만들었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색 만드는 부분을 좀 편집 없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만들어 볼 색은 하늘색, 핑크색, 보라색인데 파스텔 톤으로 만들 거예요. 먼저 파란색부터. 파스텔 톤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메인색을 조금만 넣어서 색깔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흰색을 넣어서 파스텔 톤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조금 색을 낼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나게 펄감이 있는 조색제를 살짝 넣어주는 편이거든요. 살짝만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색깔이 분위기가 아주 많이 변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색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색이 다 만들어졌으면 기포를 한번 없애줄게요. 바탕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색의 경계를 잘 뭉개주고요. 색이 다 칠해졌으면 비포를 한번 제거해 줄게요. 색이 다 칠해졌으니까 램프에 넣고 큐어링을 할게요. 지난번 핸드폰 케이스 만들 때도 램프에 큐어링을 하니까 수축 현상이 있어서 망쳤었잖아요. 그래서 딱 요번 한 번만 램프에 넣고 큐어링 했어요. 한 번 더 하면 아마 수축 때문에 케이스를 못 쓸 것 같고, 근데 이제 색을 좀 디테일하고 예쁘게 내려면 UV 레진으로 하는 게 예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라든가 모든 게 예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일단 UV 램프에 한번 구웠고요. 이제 하는 것들은 램프에 굳지 않고 장식을 해볼 거예요. 크립톡하고 조금 잘 어울리도록 한번 장식을 넣어볼게요. 일단은 먼저 스티커 작업을 먼저 할게요. 이니셜도 넣어볼게요. 이름을 새겼고요. 이름 옆에 장식을 좀 해주고 싶어요. 이름 장식이 끝났고요. 여기 밑쪽으로 여기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설탕 쏟은 것처럼 이렇게 좀 꾸며주라고 했잖아요. 그 설탕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것처럼 이렇게 아랫부분을 좀 장식을 해줄게요. 지난번에 썼던 스티커를 좀 또 활용해보려고요. 이 스티커가 너무 제가 좀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막 뭐가 쏟아진 것처럼 이렇게 장식을 할 거거든요. 스티커는 이 정도 해주고요. 이제 여기다가
글리터로 이렇게 장식을 해줄게요. 글리터 사용은 LED 레진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램프에 한 번 더 들어가면 수축 현상 때문에 아마 케이스를 못 쓸 거예요. 지금도 살짝 수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못 쓸 정도는 아니라서 한번 꾸며볼게요. 먼저 글리터를 바를 곳에다가 미리 레진을 발라주는 거예요. 지금 바르는 레진은 LED 레진이고요. 이런 소형 LED 램프로도 큐어링이 되는 레진이에요. 베이스 글리터가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경계에 반짝이 글리터를 조금 발라줄게요. 이제 램프로 살짝 이 부분만 큐어링을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코팅을 해줘야겠죠. 2시간이면 경화가 되는 클리어 패스트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할게요. 주제 5에 경화제 2.5 넣을게요. 코팅을 해볼게요. 코팅이나 됐고요. 그 표면이 살짝 마르면 리뷰하러 돌아올게요. 아직 표면이 다 굳진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굳으면서 위에 먼지가 조금 묻긴 했는데 대체로 괜찮게 나왔어요. 위에 세럽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얘는 이제 여기 그립톡에서 밑에 막 글리터들이 막 쏟아져 내려온 것처럼 약간 그런 설탕? 설탕 쏟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꾸며줬어요. 전체적인 색감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어울리게 잘 나왔고요. 저도 그 레진 하면서 제가 쓸 케이스는 처음 만들어봐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듭니다. 핸드폰 케이스 만들기가 벌써 한 4번째인가? 5번째인가? 어느 정도 이제 UV 레진과 크리스탈 레진 장단점이라던가 이렇게 큐어링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처음엔 잘 몰라서 만들다가 실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조금 몇 번 만들다 보니까 적절하게 이제 쓸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핸드폰 케이스 만들기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뭐 제 취향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도 마음에 드셨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다음에 만나요. 안녕.